안녕하십니까, 폰통령입니다. 아이고. 안녕하십니까, 폰통령입니다. 오늘은 갤럭시 S5의 지문 인식, 그리고 폴더 만드는 방법 같은 제가 처음에 알아내기 힘들었던 그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가 처음에 이 지문 인식 기능을 사용할 때요.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손가락으로 문질러서 하는 방식으로 했었을 때는 인식률은 정말 높았습니다. 인식률은 거의 최고고요. 절대 실패하는 경우가 없습니다. 두 손으로 사용하실 때 가장 좋지만 아무래도 핸드폰을 항상 두 손으로 해야 한다면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어요. 특히 이제 뭐 길에서 다니시다가 뭐 아니면 우산을 들고 간다거나 그러니까 한 손으로 핸드폰을 액세스해야 할 때, 아마 이렇게 지문 인식 기능이 있다면 좀 힘들 수도 있겠습니다. 아이폰과 비교했을 때요. 아이폰 지금 5S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, 아이폰 5S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건 4인데, 아이폰 5S의 이 버튼에 지문 인식 기능이 있습니다. 그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터치 방식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냥 그 핸드폰을 오픈하기 위해서 터치한 상태로 누르기만 하면 바로 열립니다. 반면에 S5 같은 경우에는 스와이프 방식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에 저희들이 파워 버튼이나 아니면 홈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킨 상태에서 스와이프를 한번더 해야 됩니다. 물론 지금 요 손가락을 제가 저장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안 나오는데요. 이제 둘 중에 한 손을 못 쓰는 경우든지 아니면은 굳이 한 손으로 열수 있는 건데 이쪽 손을 써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. 그럼 이거를 한 손으로 열수 있느냐? 제가 처음에 굉장히 의문이 많았습니다. 처음에 할때 계속 한 손으로 하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. 제가 알게 된것 중에 하나가 뭐 알게 된 거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데 이제 노하우가 하나 있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자연스럽게 열립니다. 굉장히 쉽게 열리고, 거의 실패하는 일이 없어요. 어떻게 이렇게 잘 열리게 되었느냐 하면요. 지문 인식 기능에서 이제 지문을 3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. 최대. 지문을 3개를 등록할 때 저는 이제 같은 손가락을 다 등록을 했습니다. 다이 엄지손가락을 등록을 했는데, 이제 살짝 위에 평소에 사용하는 것보다 조금 더 위에를 잡고서 입력을 했고요. 그 평소 잡는 거랑 비슷하게 잡고 입력을 하고 좀더 밑에를 잡고 입력을 해서 세 가지 같은 손가락에 세 가지 다른 각도를 입력을 시킨 겁니다. 그렇게 했을 때 똑같은 그립으로 잡고서 그 입력을 시켰을 때보다 세 가지 다른 각도에서 같은 손가락을 했을 때 인식률이 훨씬 높다는 거를 저희가 알아냈어요. 다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는데, 이제는 한 손으로 여는 게 너무나 이제 잘 됩니다. 가끔 이제 손의 포지션이 바뀌고 해도 항상 똑같이 잘 열립니다.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알아두신다면, 이제 그 지문 인식 때문에 너무 안 좋았던 인식이 조금 바뀔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. 어떻게 보면은 지문 인식 때문에 살려고 그러셨다가, 제가 이 리뷰를 올린 것 때문에 안 사실지도 모르겠지만, 어찌되었든 간에, 요렇게 셋업을 해놓으시면 조금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. 또한 가지 이제 저희가 알아내기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폴더 만드는 것이었습니다. 예전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하면, 이제 폴더를 만드는 뭐 메뉴나 버튼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은데요. 이제 이렇게 눌러서 해도 폴더 만드는 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. 그렇다고 요번 거에서 좀 업그레이드 시켜줬나요? 아닙니다. 여기 아무리 겹치려고 해도 폴더가 생성이 안 됩니다. 어떻게 폴더를 만드냐고요? 아이콘을 클릭하셔서 여기 위에 보시면은 폴더, 새 폴더 만들기가 있습니다. 여기다 갖다 넣어야지만 이렇게 폴더가 만들어져요. 정말 불편하죠? 어떻게 이렇게 만들 생각을 했을까요? 기존에 터치 위즈를 사용하면서 폴더 만드는 거가 되게 불편했는데,
갤럭시 S5로 더 업그레이드되면서 이 부분은 굉장히 다운그레이드를 시킨 느낌이 좀 있습니다. 또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혹시 알고자 하는 기능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제가 또 갖고 놀면서 또 새로운 것을 이제 알아내게 되면 바로바로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동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좋은 하루 되시고요. 남은 하루 잘 보내세요.